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손상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요일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는 뭐 북벅지긴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고는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급 분노가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의 열기가 점차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태에 대해서는 뭐로 새로 일관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폭발력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터지기만 하면 이야 요 금상첨화인데 불은 붙였습니다만은 언제 터질지는 약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이 청원에 청와대 그 게시판 청원 있잖아요. 그게 2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청원에 참여하는 수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국공 정규직 전환 이후에 협력사 신규 채용자 3,604명 중에 약 65%가 근거서류가 없는 깜깜이 채용이고 비공개 채용이고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의 결과까지 나와서 지금 채용 비리 의혹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전부 다 허수아비입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20대 청년들의 이 분노는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조국에 쏟고 윤미향에 쏟고 이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 신규 채용의 65%가 친인척 비공개 불공정 깜깜이 채용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갔다는데 양심 찾고 피땀 흘려 공부하면 어떤 놈이 지켜줍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 바보들아.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 아이 진짜 이름 올리는 것 자체도 귀찮은데 한 사람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바로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이장 출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한 두 번 하니까 이제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된 듯. 최근에 김두관의 언행을 보면 사안을 가리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 아무나 뜨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꼴이 살살 있잖아요. 인국공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실패에 있어서도 김두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양과 서울 두 곳에 연락 사무소를 두자고. 있는 것도 들이 폭발시켜버리는데 평양 서울에 두 개 주면 잘하겠다 사람까지 잡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강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북한 놈은 있는 것도 다 두드러 깨버리겠다는데 이 도대체 현실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발된 지가 불과 하루도 안 돼서 김두관이가 쏟아낸 말들입니다. 저는요 김두관의 말을 듣다가 솔직히 더위 먹은 줄 알았습니다. 따가운 햇볕 밑에서 4.15 부정선거를 외치는 우리 국민들이 더위를 먹은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거 다 더위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 겉보입니까? 김두관은 또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께 따뜻한 연대를 보낸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공개 지지선을 하더니 더 나아가서는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라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김두관이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영수 할머니의 울부짖는 기자회견 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보나 봅니다. 물론 우리가 텔레비 안 보듯이 똑같은 것 같은데. 길할머니 오늘 또 터졌잖아요. 길할머니 통장에 있는 뭐 1억인가 뭔가 뭐 몇천만 다 빠져나갔다 이런 것들. 김두관! 또 민주당의 국회 독주에 대해서 오히려 통합당을 탓합니다. 더 참는다면 이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이 이번 주에 원구성 협상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의 폭주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에이 김두가 이거 조홍채인데 좀 배우라고. 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해서도 김두관은 입을 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만 하면 뭐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안 그래도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있는 청년들이 머리 위에 신나와 기름과 휘발유를 갖다 들이부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받고 좋은 자리 가려고 더 배우고 죽으라고 필기시험 잘 쳐서 합격해서 정규직 됐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웃기는 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나오니까 뭐라고 또 반박한 줄 아세요? 서울 명문대 출신이나 고스펙 청년들은 연봉 3,500만원짜리 보안 금세권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계 걱정 없이도 5년에서 10년 취업 준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반격합니다. 열등의식이 있긴 있나 봐요. 김두관은 또 보수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라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마치 기득권과 전정권의 문제인 것처럼 뚱딴지 같은 내로남불을 퍼부어댑니다. 아휴 국회를 가서야 되는데 가서 막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수 있네요.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전신만시 지 빼지 생각이나 하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정치는 3류에서 7류까지 떨어져도 세상 뭔지도 모르고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씹어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김두관의 이런 얼토당토않는 발언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김두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에게는 김두관이 아니에요. 국회 다 그래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아니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을 생각한다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평양과 서울을 두 곳에 연락사무소를 두자는 말을 국회의원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김두관은 지가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명세에 338억을 여서 지은 거 폭파한 이거 변상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 아무 쓸모없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폭파한 이 338억에 대해서 변상 조치하라. 만약에 안 하면 우리도 북한에 뭔가를 쳐부서라. 뭐 이래야 이게 진정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놓고 문재인에게 딸랑딸랑딸랑 그런 발언이 안 그런 발언 아닙니까? 예? 아유 내가 제 방송이라 표현할 수 없어 그렇지 이거는요 전국의 청년들이 분노하건냐는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도 될까 말까 이런 생각에서
김두관이가 가장 선봉에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이 문제를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문제다. 청년 탓. 기득권들이 문제다. 기득권 탓. 전 정권이 문제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꼬라지까지 보이고 있으니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려 그려. 아이고 우리 두관이 잘한다. 참. 아이 김두관 씨. 잘못했으면 사나이답게 아 제가 잘못해서 잘못 봤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또 실언을 했으면 실언을 했다고 인정하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든지 경상도 무슨 말가 돼서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현실인식은 전혀 하지 않고 각각의 그 사안조차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윤미향 사태부터 대북정책 실패까지 인국공 사태까지 불쑥불쑥 안 끼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김두관을 향해서 사안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에게 오로지 꼬리만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문재인은 허무태할지 모르겠지만 김두관이 입을 열었다 하면 국민들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이 입을 열었다 하면 20대 청년들 완전히 개무시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에 개무시당하는 20대 청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공부는 왜 하고 취업은 왜 하려는 거야?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로 들어가 있다가 정규직 시켜주면 정규직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월급 더 달라고. 그러면 뭐 대학 대학원 안 나오고도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는 길이 천지인데 이 바보들아 개무시 당해가면서 공부는 왜 지랄한다 하냐고. 지금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해먹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요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구 주민분들께서는 진짜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뽑아 국회로 보낸 김두관의 발언이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가뜩이나 요즘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도 이번에 똑똑똑 다 떨어져가지고 박지호의 얼굴이 아이고 이제는 안 보겠다더니 그 방송에 여기 튀어나와서 사람도 속 쓰게 되지 똑같습니다. 문재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판단이 되신다면 해당 지역구 국민들은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민이 아닌 정권에 아부하는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리도 개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김두관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산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겁니다. 앞으로 추경을 두고도 영혼 없는 막말을 쏟아낼 것이고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국민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막 진짜 이 막말이라 해야 되나 뭐 망언이라 해야 되나 이런 수준의 소리들을 막 집어낼 겁니다. 왜냐? 김두관에게서 보이는 은행에는 국민을 놓고 오로지 문재인에게 흔들어 대깨문들의 표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두관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깨문들만 잘 포섭하면 다음에도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누가 그 뭐라 법안 하나 발의해서 국회의원 재선 이상 못하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요.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입니까? 특히나 이번 김두관의 발언은 노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서도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가반수 노조에게 사측과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공항공사의 적용료 이 만약에 요 노조에게 사측과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거를 인천공항공사에 적용해보면 자 기존 정규직 인원이 1408명 정규직 전환 예정 인원이 1902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1902명과 200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가반 노조를 차지하고 사측과의 협상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의 급여가 기존 정규직보다 작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규직화 돼서 노조의 힘을 만들면 사측과의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급여와 복지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노라고 띠매고 달라들면 어떡할 거냐고. 망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 보안검수행 노조와 관련해서 일단 들어가면 노조 우리가 뺏어서 급여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1902명의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알 듯합니다. 1400 몇 명 있는 그 직원들보다 정규직보다는 요 1902명이 딱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되면 처음에야 예를 들어 뭐 정규직에 예를 들어 5천만원 받으면 한 2천만원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나 1902명이 똘똘 뭉쳐서 노조를 뺏어서 이자들이 노조 활동하면 사측에 대놓고 우리도 똑같이 줘 무슨 개소리야 이런 막 나오면 그 예산만 가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김두관이의 행적을 보았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꼼수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도 그랬을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노조의 손을 김두관이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인천국제공항공사까지 노조 세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인국공 사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국공 사태가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이 노조가 돼서 사측과 협상한다면 뭐부터 요구하겠습니까? 100% 급여부터 아니겠습니까?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해달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빼다가 그런 얼마를 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김두관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세력 챙겨주기 그 열차에 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김두관 지역구 주민들 반성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김두관 잘 뽑았죠? 국민이 아닌 지지 세력만을 위한 배지를 달고 있는데 국회로 보내준 게 맞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김두관이 문재인에게 살랑살랑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그 횟수만큼
국민들이 김두관을 등지는 속도는 반대로 또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옹호하는 자를 과연 정신 똑바로 박힌 국민이라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노래까지도 청년들의 시기라고 왜곡하는 자를 누가 국회로 보내주냐 이겁니다. 전 다른 것보다가 이 청년 무시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혼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미래를 꺾고 진짜 피눈물 흘려 열심히 일하는 이런 청년들에게 국가의 비전과 미래까지 거듭 차버리는 이런 정치인들. 지금 김두관은 국민들이 평화로 가고 청년들이 취업으로 가는 사다리를 거듭 차는 은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김두관은 전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이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의 초기 적폐청산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 아직도 여기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더 분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희망을 뺏어가는 이런 정책과 이런 발언들, 이걸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치 통합당이 우파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와도 비슷합니다. 필요할 때는 알랑방구 끼면서 살짝 다가와서 쏙 빼먹고는 막상 당선이 되면 뒤통수 때리는 꼬라지. 뭐가 다릅니까? 우파 국민들이 이제 통합당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도 이 엉터리의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김두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이면 대한민국의 20대는 꿈을 잃습니다. 미래를 빼앗깁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강탈당합니다. 제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권은 가만히 있는다고 다 알아서 해줄 정권이 아닙니다. 개무시합니다. 국민이 행동을 해야 반응을 하는 정권입니다. 그 행동도 어지간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태극기 4년 흔들어도 앞에 있는 놈 잡아 넣는 일만 했지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느낀다면 홍콩의 젊은이들처럼 침묵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지금까지 손상대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